자, what about 하면 무엇은 어떠한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중력은 어떠한가? 그랬을 때 지구에서는 이 중력이 has been thought. 자, 우리 has 비, 자, 여기에 앞부분은 지금 현재 완료죠. 뭐뭐 해 오다. 근데 요 뒷부분은 뭔가요? 요 뒷부분은 be plus pp, 즉 뭐뭐 되다라는 수동이죠. 그러면 합치면은 뭐뭐 되어 오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 중력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무엇하다라고요? 무엇하다고 생각이 되어 왔냐면은 to be necessary, 필수적이라고요. 그런데 원래 자, 이것도 necessary 다음에 to grow in the right direction.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grow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일단은 뭐뭐 하기 위해. 그 앞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또 for가 나왔죠. 그러면 to 부정사 앞에서 for 나오면은 누가 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성장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겠죠. 올바른 방향으로 이 뿌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력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래로, 즉, 자, 이게 즉이죠. 즉, 하나 나왔으면은, 즉, 아래로, 그리고, 자,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어디서부터요? 잎사귀에서부터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in a weightless environment. 우리 weightless 하면 이게 weight가 중력이란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중력의 환경에서 there's no up or down.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방향에는 in을 써줍니다.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으로 자란다. 이 얘기죠. 제가 그랬을 때 이제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면은 done in 자, 2010 on the ISS, however. 그러나 2010년에 뭐뭐 된, 수행된이겠죠. 2010년에 ISS에서 수행된 연구가 보여줍니다. 누가 뭐 한다는 걸 보여주냐면요. 바로 gravity, 이 중력이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연구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This research, 이 연구는 증명했습니다. 누가 뭐 한다는 걸 증명을 했냐면은 이 plant라는 것이 이 식물이 do not need,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무엇을요? Gravity, 이 중력을요. 근데 in order to 동사, 무엇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대요? grow. 자, 두 가지가 나왔네요. grow 하고 send 하기 위해서요. 즉, 뭐냐면은, 자, 이 정상적인 루트의 패턴, 뿌리의 패턴을 기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잎을 위로 빛을 향해서죠. 이거 뭐뭐를 향해죠. toward는. 위로. 위쪽으로 빛을 향해서 보내기 위해서 중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 중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이 연구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이 플랜트는 자, 성장합니다. 더 느리게. 그렇지만 자, 이제 여기에서 as long as가 나왔네요. as long as 주어 동사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 하는 한이라는 어떤 조건이죠. 그들이 광원을 그들 위에 그입그 식물 위에죠. above는 뭐뭐 위에죠. 그들 위에 가지고 있는 한 they are able to 그들이 뭐할수 있어요? grow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광원이 위에 있기만 하다면 있는 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이 플랜트는 더 느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light source 이 광원은요. 이 광원이 needs to be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 광원이 needs
needs to be sufficiently. 충분히 강력하고 그리고 directed. 우리 directed라고 하면은 직접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direct 자체가 일단은 무엇을 향하다,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직접 향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강하고 두 번째로는 직접 향해져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향해진 이렇게 가면 되겠죠. 누굴 향해져요? 바로 이 식물을 향해졌다는 게 뒤에 생략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intense함을 강한이죠. 이 강한 광원이 indispensable 하면은 필수 불가결한.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photosynthesis, 광합성을 위해서요. 우리 photo라는 게 광입니다. synthesis는 합성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이에요. On Earth, 지구에서는요, 대부분의 plant들이 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얻어요? 이 빛을 아주 분명하고 풍부한 원천, 즉 무엇인가요? 바로 태양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선에서는요, 그 태양의 solar radiation, 우리 radiation이라고 하면 방사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태양의 자, 우리 방사선도 되고요, 어떤 복사열도 됩니다. 여기서는 태양 복사열이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 태양의 복사열이 자, 이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 베스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 그 vehicle, 우리 vehicle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탈 것인데 보통 차량으로 많이 쓰이지만 꼭 차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주선이에요. 그 우주선의 position, 위치가 어떠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되겠죠. 즉 우주선에서는 태양의 복사열이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최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주선의 위치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사가 자 해즈 피피 또 나왔네요. 뭐뭐 해오다죠. 어답트는 입양하다 말고 채택하다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채택해 왔습니다. LED를 채택을 해 왔어요. 무엇으로요? 광원으로써요. LED가 사용합니다. 무엇을요? 덜한 에너지를. 에너지를 덜 사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누구보다 더 오래 지속돼요? 바로 old fashioned 하면 이거 구식의죠. 구식의 빛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LED는 그리고 emit하면 방출하다죠. 열을 거의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 식물들에게로 더 가까이 그들을 이 LED를 움직이는 것이죠. 이 LED를 움직이는 것, 더 가까이 움직이는 것이 뭐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cause를 보는 순간 tool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플랜트가 말라버리거나 타도록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